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의 아홉 번째 시간인가요? 예, 로드 아일랜드 주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어디지? 델라웨어 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공부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대충 이렇게 지리가 떠오르니까 영화 보는 맛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서 다음엔 중국도 해보고 일본도 해보고 우리나라도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로드 아일랜드 주를 하기로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매우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드 아일랜드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요, 보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해안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안가의 자연과 문화, 역사의 테피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로드 아일랜드도 어쨌든 동부이기 때문에 유서 깊은 동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동부 해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래요, 이거. 그래, 요게 좀 되게 이게 독특한 점이 미국에서 가장 작다. 문화적 풍요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주보다 크다. 대양의 주다. 그래서 대서양, 바로 앞에 대서양이 있죠. 그래서 643km의 해안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굉장히 길죠, 해안선이. 바다낚시, 그 다음에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 그 다음에 해변 수상 스포츠 등으로 유명하고요. 또 내륙으로 이동하면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관 안에서 암벽 등반부터 열기구 타기까지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스턴과 뉴욕과 매우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렌디한 요리 문화가 있고,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만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드 아일랜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가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미국의 보시면 동부인데 여러분 여기죠? 대서양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펜실베니아 주를 했죠. 펜실베니아 주에 비하면 로드아일랜드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되게 지형이 보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지금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옆에 코네티컷 주가 있는데 코네티컷도 미국에서 비교적 작은 주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거네, 이거.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만에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여러 가지 섬이 있는 이런 곳이 있어서 지형이 이런 게좀 재밌는 지형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와 보면 뭐 브리스톨이라는 데도 있고 베링턴이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안 중심으로 또 이렇게 타운이 있는데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가면, 그죠? 와, 이렇게 돼 있고 농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데 되게 아름답겠네요. 이런 섬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재밌을 것 같고요. 진짜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안선이 있는데, 이런데 물고기가 또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참, 이게 특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의 서쪽으로는요, 역시 이렇게 조금 울창한 숲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왠지 여기도 예전에는 이렇게 무역 같은 거 하기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여러분, 여기는 지형이 복잡하니까 바다가 거세지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안온할 것 같습니다. 호수 같은 느낌일 것 같죠? 그렇죠? 바다인데. 예. 아, 뉴포트라고, 여기 뉴포트라는 데가 있네요. 로드 아일랜드. 근데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와 롱 아일랜드가 헷갈리기 쉬운데, 롱 아일랜드는 여기고요, 여러분. 여기고, 로드 아일랜드는 주고, 그렇죠? 주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데가 큰 도시인 것 같죠? 보니까 여기가,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쭉 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그쪽 그쪽인 것 같습니다. 강진, 우리나라 강진하고 좀 비슷하네요. 강진도 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한번 자,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는 역시 바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지가 미국에서 가장 멋진 장소 10곳 중 하나로 선정한 주의 도시는 프로비던스, 아까 전에 있었죠? 바다로 가는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한 설치 미술품인 워터파이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활발한 예술 활동과 다양한 인구. 오, 재밌네요. 예술 활동이 활발하대요. 그리고 미국의 작은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페더럴 힐이라고 하는 곳에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포트는 300개가 넘는 목조 건축물을 간직한 북아메리카의 마지막 목조 건물 도시다. 야, 여러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네요. 400년 이상 됐대요. 와. 그 다음에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과 195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부비에가 결혼했던 세인트 메리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셨구나, 존 F. 케네디가. 아, 그존 F. 케네디는요, 그거죠. 저기 독특하게도 가톨릭교였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톨릭 별로 없죠, 그렇죠? 여기서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결혼했다고 하고요. 사우스 카운티에 있는 해변과 길이 161km 해안가에서 수상 스포츠와 심해 낚시를 즐기고 보니까 해안선이 복잡해서 그렇죠? 해안선이 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웃도어 천국이라고 하네요. 자전거 타기, 카약, 들새 관찰, 그다음에 일광욕을 즐기면서 슬로우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러켄셋은 서핑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뉴포트는 보트를 타기에 세계 최적의 장소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렇죠? 그 안쪽에 네만처럼 돼 있어서 거기는 진짜 보트 그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안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트나 또 페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블록 아일랜드는 로드 아일랜드에 숨겨진 보석 중 하나이다. 국제자연보호협회는 이곳을 서반구 최후의 절경 12곳. 그 진짜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런 데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내륙으로 가는 경우는 미국 최고의 암벽으로 유명한 링컨 우즈 주립공원. 와.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있는 아카디아 보호구역 이러면서 하이킹을 즐겨보세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쪽으로는 숲과 산이 있는 그런 곳이군요. 그다음에 야구 밸리에서는 스노우 스포츠를 여름에는 워터파크를 즐겨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농원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농장이나 과수원은 사과, 딸기, 호박 등을 딸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을 사랑하는 방문객이라면, 로드아일랜드주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모아서 여행 일정을 짜보세요. 프로비던스에서 박물관과 잘 보존된 식민지 건축물을 볼수 있는 베네핏 스트리트 마일 오브 히스토리를 거느려보세요. 와. 이런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뜻이 식민지란 뜻일걸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뉴포트에서는 클리프 워크 국립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도금시대 대저택을 감상. 아, 도금시대라는 거는 대저택이 지금 그건가? 저걸로 돼 있나? 금으로 도금돼 있나? 그다음에 워릭은 로드아일랜드 최초의 워터파이어가 뭘까요? 워터파이어는 1772년 영국 군함 가스페호를 불태운 사건이다. 오. 아, 그게 그거구나. 저기 뭐냐면 그 독립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군함 영국의 식민지의 어떤 식민 정부의 군함을 불태운 사건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시위 같은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북쪽의 블랙스톤 밸리 그거는 미국 산업혁명 탄생지다. 유서 깊은 곳이 많네요. 야, 그래서 뭐그 미국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단들이 또 많고 그런 곳이고요. 포트 애덤스 주립공원에서는 1824년경에 지어진 요새,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여름 별장을 둘러볼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저기 그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중에 그 재즈의 재즈계의 베토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듀크 엘링턴이라고 있죠. 듀크 엘링턴의 최고 음반이 바로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음반이 있어요. 그 라이브 음반인데 진짜 흥겹고 대박이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예, 그거 진짜 흥겹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점인 뉴포트의 화이트 호스 태번. 와, 맥주를 즐겨보세요. 맥주 먹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국 요트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요. 여기가 워터파이어 프로비던스가 이게 아,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불에다가 태워 뭘 태워 보내는 이런 행사를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강 위에 놓인 팬 안에서 100개의 모닥불이 밤새도록 밝게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역사가 다 있네요. 그쵸?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영국 군함을 이렇게 불태웠던 사건에서 지금 유래한 것 같고요. 이거, 와, 대정원이다, 여기, 그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성이래요. 멋있다. 사유진의 마구간과 마차 차고가 자리에 있다. 되게 유럽풍으로 지어져 있네요. 그렇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그죠? 되게 멋있었겠다.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되게, 근데 여러분 보면 되게 잘 사는 동네 같아 보이네요. 로드 아일랜드가.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이런 것도 있고요. RISD라고 써 있고요. 미국 최고의 예술 대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쪽 관계자들은 하면서 아시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스쿨인가 봅니다. 예. 그다음에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 및 디자인 문화에 푹 빠져볼 수 있다. 재밌습니다. 충실한 거 보네요. 모시건 절벽이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는 모래사장이 있네요. 야, 신기하게 생겼네요. 야, 이런 지형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됐어. 60m 높이의 모시건 절벽은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서양의 광경을 볼수 있는 곳이다. 정말 그렇겠는데요? 예. 아유, 진짜 엄청 깨끗하네요. 이거 진짜. 여기서 다음에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진짜 트레킹 하면은, 좀 산책하거나 하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여기. 그다음에 클리프워크라고 해서 여기는 뉴포트 국립역사지구에 위치해 있다. 부유층 저택의 뒤뜰. 오히려 도금 시대의 저택이다. 여긴 되게 유서 깊은 곳이네요. 그다음에 올드 슬레이터 국립사적지 슬레이터 밀. 산업혁명 전 장인의 별장인 실바너스 브라운 하우스와 재건된 대형 수차가 있는 윌킨스 기계 공장이 있다. 옛날에 그 진짜 산업혁명 초기에 미국 산업혁명 초기에 그런 제조업이 발달하는 곳이었나 봐요. 역시 여러분 그 보면 남북전쟁에 보면 북부연맹 북부연합군하고 남부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보면 북부 쪽은 공업이고 남부는 주로 농업이었다. 뭐 그런 갈등이 있다가 경제적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북쪽에는 그런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영국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거 공장 같은 게 들어섰나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빅타운 비치도 있고. 이거 겨울 풍경인데 와 예쁩니다. 이런데 크리스마스엔 진짜 그 분위기 나겠다. 네. 여기는 식민지 시대의 주택, 박물관, 교회로 가득하다. 이거 다 목조로 되어 있는 건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곳인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있던 거는 만 같은데요. 맞죠? 바다 표범 관찰 투어. 이야, 영국은 진짜, 영국이래. 미국은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볼거리가 많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로즈아일랜드에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여기가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섬들이 이렇게 따로 강진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그쵸? 근데 이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해양 문화가 있고 한 곳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로즈아일랜드의 우리 역사와 다양한 특성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드아일랜드의 문장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진짜 해양 같은 것이 중요하다. 해양 문화권이다라는 걸알수 있도록 이렇게 닻을 문장에 넣어놨네요. 네. 호프라고 돼 있습니다. 희망. 야, 좋다. 모토 호프. 아, 멋있다 너무. 그죠? 희망. 여기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국의 주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제일 작은 걸로 유명하겠네요. 그런데, 봐, 3,1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명, 105만 명 정도 있네요. 이거 아마 인구 밀도 높은 편일 것 같아요. 워낙 좁아서, 그죠? 미국 북동부 주이고, 한국에서 가장 작은 내륙도인 충청북도의 반보다 조금 더큰 수준이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서 면적상 제일 작고요. 인구 약 105만 명이고,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별명은 오션 스테이트.
그래서 대중적인 로드 아일랜드의 입지는 코딱지만한 동네다.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지만 주의 공식 이름은 가장 길다. 로드성과 프로비던스 식민 공식 이름은 더 스테이트 오브 로드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비던스는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이다. 프로비던스다. 신의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로드 아일랜드라는 이름은 로도스 섬을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래요. 와, 이럴 수가. 그리스의 로도스 섬을 그렇게 읽었다.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신기하네요. 섬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렇죠. 실제로 로드 아일랜드 그러면 아, 어디 섬이 무슨 섬이야? 이렇게 실제로는 주 대부분 내륙에 있고요. 서쪽에 코네티컷, 북쪽과 동쪽에 매사추세츠가 있고, 다른 바다 쪽으로는 뉴욕주.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 자체보다는 로드 아일랜드가 보스턴, 뭐 그다음에 뉴욕 이런 데를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묻어가는 느낌? 아, 그거구나. 로드섬과 프로비던스 식민지인데, 원래 주의 풀네임이, 근데 스테이트 오브 로드 아일랜드 앤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인데, 원래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로드 아일랜드를 같이 붙여버리는 바람에, 이걸, 이게 처음에 앞에 나오는 바람에, 더 스테이트 오브 로드 아일랜드가 돼버린 거구만. 그죠? 쥐콕만한 로드섬을 먼저 언급하는 바람에 줄임말이 로드 아일랜드가 되었구만. 예, 아까, 원래 프로비던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주 전체가 섬이라는 오해를 실시간으로 사고 있다. 여러분, 저도 로드 아일랜드는 이 섬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짜 로드 아일랜드는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가장 큰 에퀴넥 섬의 정식 이름이다. 크다고는 해도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대략 여의도의 10배에서 11배만한 크기에 불과하다. 재즈로 유명한 뉴포트가 에퀴넥 섬에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유, 재즈로 유명하구나. 보면 재즈 앨범 중에서 라이브 앨범 있잖아요. 공연 앨범을 녹음한 거 보면 뭐 뉴포트 뭐 이런 거 많아요. 뉴포트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뉴포트 뭐 어떻게. 프로비던스는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여기 있구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대. 아, 여기 이게 아까 전에 봤었죠. RISD. 아, 저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학교엔 별로 볼게 없다네요. 그다음에 미국 수학협회가 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가 로드아일랜드에 있구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라는 이유로 관객을 많이 온다. 그렇네요. 근데 국내인들이라면 진짜 많이 찾을 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즈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면 아. 여름밤에는 고스트 투어를 즐기는 관광객도 쉽게 볼수 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널렸기에 다양한 괴담이 즐비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보면은 미국의 뭐였지? 무슨 영화였지? 그 니콜 키드만 나오는 그런 무서운 영화 보면은 그쵸? 뭐 저택에서 그쵸? 오래된 저택에서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러브크래프트 등 미국 초기 공포소설 작가들의 태생지이다. 아, 그래. 러브크래프트가 여기 출신이구나. 좋아하는 내가 러브크래프트. 야, 몰랐네. 호러 영화 컨저링의 배경이죠. 컨저링 유명하죠, 이거. 아직 못 봤습니다만. 나온 그 집도 이주에 있다. 이거 봐야 되겠다. 컨저링 한번 나중에. 그다음에 페러리 형제의 영화. 메리에게 뭔가 특별히 한 것이 있다. 이거, 저거, 카메론 디아즈 나오는 거죠? 이거 재밌는데. 더맨더머. Be I, Myself and Irene의 주인공? 아, 그 안에 나오는 주인공 여기 출신이네. 더맨더머는 저거죠? 짐 캐리 나오는데. 짐 캐리의 주인공은 로드 아일랜드인가? 그러니까 그 영화 내에서 주인공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기념비를 볼수 있다. 태극기가 어딘가에서 휘날린다고 이런 얘기예요. 주 크기가 너무 작아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이 없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1636년 청교도 식민지에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의식에 따라서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했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네요. 그런데 이에 분노한 영국 법원에 의해서 체포돼서 본국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기 전에 매사추세츠에서 떠나가지고 로드아일랜드 주변에 정착함으로써 로드아일랜드의 시초를 세웠다. 왜 이쪽으로 도망갔을까요?
섬 같은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에서 마지막으로 가입해서 13주의 일원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등록된 주들은 뉴욕주에서 분리된 버몬트, 버지니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그 전까지는 로드아일랜드가 사실상 마지막 추가된 주다. 독립전쟁에서 마지막으로 가입한 거는요. 그죠? 다만 로드아일랜드 주는 주 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영국왕 찰스 2세가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 편입되었다.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나? 그래서 이 때문에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과 그 장자, 첫째 아들에게만 정성권이 있었다. 되게 폐쇄적이네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게 있었네요. 옛날에는. 그죠? 이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나 주정부는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해서 모두 거부해버렸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그 화가 난 시민들의 일부는 토머스 도어를 중심으로 1834년부터 인민당을 결성해서 재산과 상관없는 참정권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자신이 요구하는 권리죠. 그렇죠. 모든 시민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남녀노소는 아니 남녀노 소는 이제 소는 빼고 남녀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죠? 다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데 그죠? 1841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의회를 결성해서 모든 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독재적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도 뭐 흑인들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백인 중심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미국의 여기 동부 쪽이니까 또 차별이 좀 심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842년 5월에는 주 정부의 무기고를 털려다가 실패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립이 드러났다. 와, 그러니까 주 정부를 지금 상대로 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와, 재밌다. 야, 이 문제는 주 내에 존재하는 별도의 두개주 정부에 대한 정당성 다툼이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갔지만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선에서 끝나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1845년 토머스 도어가 반역죄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정권을 재산과 상관없는 참정권을 요구한 토머스 도어가 약간 그 당시로 보면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아니면 노동자 뭐 이런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이른바 도어 반란이라고 부른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도어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끝났지만 재산이 선거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백인 남성에 대한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체포됐지만 이제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한 사람의 한 표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투표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완성돼가는 과정을 볼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인간의 민주의식은 이제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4.19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점점 민주적인 의식이 커져가는 거죠. 그런 것 같고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는 어디일까요? 하면서 뭐 민주당의 텃밭이래요. 백인 인구 비중이 많은데도. 아, 재밌네. 이거 아무래도 역시 이 도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정신의 맥이 좀 있는 것 같죠? 재밌다. 그래서 96 대선 이후로는 민주당이 최소 59% 이상을 득표하면 압승하는 것이다. 야, 트럼프가 쪽을 못 썼던 데네요. 그리고 뭐 그렇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와, 6만 8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만 명까지 갔네요. 근데 조금 빠져나갔네요, 그래도. 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다, 증가다, 그죠? 뭐 이런 카운티가 있고요. 출신 인물, 누가 있나요? 페리 제독이래요, 매튜 페리. 일본의, 그죠? 그 흑선, 구로훈에 있어서. 이 사람이 로드아일랜드 출신이구만요. 미나 수발이 아메리칸 뷰티에서 되바라진 여고생 역을 맡았다.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영화죠. 올리비아 컬퍼 이건 모르겠고 코맥 맥카시 잘 모르겠어. 맥카시즘의 맥카시인가? 예. 러브 클래프트 아까 전에 그 추리 소설의 대가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지만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죠? 아주 유서 깊고 좋은 곳이었네요. 자, 오늘은 로드아일랜드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로 또 여행을 떠나봅시다, 내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